1996년 중국은 로켓 장정 3호를 발사했습니다. 로켓은 몇 초 지나지 않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추락하고 맙니다. 로켓은 발사장에서 1.5km 떨어진 마을을 덮쳐 주민과 군인 등 5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를 빚었습니다. 중국은 이 사고 한 해 전에도 같은 발사대에서 장정 2호를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폭발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려던 마을 주민 가운데 6명이 파편에 희생됐습니다. 1970년 일찌감치 자체 발사체를 이용해 위성을 쏘아올린 중국으로선 치욕의 순간이었지만 포기란 없었습니다. 59명이 숨진 대형 참사 7년 뒤 중국은 유인 우주선인 신저우 5호를 쏘아올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구소련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인 우주선 발사국이 된 겁니다. 이후 중국의 우주 개발은 일사천리였습니다. 2007년엔 달 탐사 위성인 창어 1호를 쏘아올린다 하면 2008년엔 우주인이 우주 공간에서 유영을 선보이며 우주 개발 강국의 이미지를 세계인의 머릿속에 심었습니다. 중국은 올해 10월엔 두 번째 달 탐사 위성 창어 2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엔 소형 우주 정거장을 쏘아올리고 하반기엔 무인 도킹 실험을 한 뒤 2017년엔 우주인을 달에 보낸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거듭된 실패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